예,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할 때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 어떤 말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 우리의 땅에서 슬픔을 당한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토살당할 양처럼 그런 역임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바로 시편 44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할 양처럼 역임을 받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성도는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밀접한 관계,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악한 마귀는 제일로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남이셨습니다. 장손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손인데요.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모도 많이 있고, 삼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학 되면 우리 시골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방학 되면 우리 시골에, 이렇게 휴가 내어서 가지 않습니까? 가면요, 삼촌들이랑 이 고모들이 저희 아버지하고 맨날 이렇게 싸웁니다. 왜 싸우는가 하면,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교회 나간다고 싸우는 겁니다. 왜 용준이가 제사를 다 모셔야 되는데, 우리 집안 제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모셔야 되는데, 왜저 아이가 교회 나가는데, 형님은 왜 막지 않습니까? 왜 교회 나가게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교회 못 나가게 좀 하세요. 하고 제가 방학 때 시골을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형, 삼촌들하고 고모하고 이렇게 싸워요. 특별히 막내 삼촌은요, 저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제사 모셔야 되는데 너 교회 나가면 되냐고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고. 우리 막내 삼촌이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협박을 합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왜 교회 나가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일로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마귀가 주는 그 어려움에 굴복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형편이 결국 나아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고가 깨끗하게 취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굴복하여서 그 마귀가 주는 그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에 굴복하여서 교회를 떠나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마귀를 따라가는 지옥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훌륭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열심히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연습해야 좋은 선수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이렇게 먹어도 괜찮지만요, 운동선수들은요, 술, 담배를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 모금도 먹어서는 안 되고, 담배를 한 개 피도 피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몸에 나쁜 것은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름답고 훌륭한 주님의 백성, 주의 군사, 용감한 믿음의 전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우리 인생이 슬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슬픔당하는 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지금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건너편에 아름다운 세계와 영광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눈을 가지지 못하면 슬픔과 고난 안에서 침몰해서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비가 오는 날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름만 바라보면 안 돼요. 슬픔만 생각하고 그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구름 뒤에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태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구름 속을 통과합니다. 그럼요, 옆에서 막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고 난립니다. 근데요, 그 구름을 통과하면요, 구름 위로 날아가면요, 찬란한 그 태양이 비추는 그런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연단과 슬픔과 연약함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과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편안한 길, 넓은 길, 염려 없는 길,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그 길로,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사도 바울은 다 당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다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에서요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총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 정치범 수용소에 탄광에 보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슬픔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까요?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끝 마치고 그들에게 주실 그 천국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그들은 살 수 있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올 이런 놀라운 영광, 놀라운 축복,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저는 저 점심때 점심 먹고 저 옆에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반 이상이 전도지를 받지 않습니다. 아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나는 불교라고.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볼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찬송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예.
지금 내 삶이 슬프고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겨우 이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스로 이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력과 이 고난과 슬픔의 세력을 겨우 마지못해 이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휘페르니카오라는 그런 말인데요. 휘페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위에라는 말이고 니카오라는 말은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경기할 때 완승을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압승을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경기를 치른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겨우 이기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승. 신승이라는 말은 매운 승리다, 그런 말입니다. 가까스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조마조마해서 하게 이겼다라는 말인데, 압승이다, 완승이다, 그 말은 완전히 꺾어서 완전히 그들을 극복해서 능력하게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 이 고난의 세력과 이 슬픔의 세력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완전히 압승해서 완승해서 이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 악한 세력과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력들과 완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우리 3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지만, 내 힘으로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악한 마귀의 세력과 슬픔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이 사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전쟁에 개입하기 때문에 북한은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두려워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바로 그 주한미군을 지켜주는 그 주한미군을 핵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방어무기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용산 미군기지입니다. 거기에서 이 작전을 행사하고 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작전을 통제하는 그 통제실을 맨 먼저 폭격을 핵무기로 폭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모든 다른 나라를 다른 지방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 용산 그 미군기지 주변에는 미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미군들의 가족들 이태원과 이런 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드가 없으면 미군이 그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군이 이 나라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방어할 무기가 없는데 그 군대를 그 위험 속에 그대로 남겨두겠습니까? 그래서 미군을 철수시키게 됩니다. 지금도 조금씩 미군이 철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맨 먼저 전 세계 자본이 우리나라를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군이 지켜주고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투자하고 이 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누가 이 나라에 돈을 가져오고 어느 누가 이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미군이 철수하면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험한 이곳에 살겠습니까? 북한이 날마다 미사일을 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곳에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이 떠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합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미군이 없고 우리나라가 미군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 나라가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미국은 북한에 폭격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이기건 지건 이 나라는 잿더미로 변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요 우리는 저 북한 공산 치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여기서 다른 도시에 갈 때도 허락을 받고 가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나라에서 주는 배급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립니까? 저 북한의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서 평생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 나라는 지옥 같은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망득한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약하고 내 힘으로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변치 않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산예수교회는 그런 승리의 기쁨, 승리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를 의지하면 나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